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꼭 잡고 싶죠.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범인은 꼭 잡아야 된다. 왼쪽, 왼쪽 9번, 10번에 1500구의 부검을 진행하셨고 죽어야 만나는 남자로 불린다고. 오늘도 뭐 부검을 좀 하셨습니까? 한 건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아, 한 건은 젊으신 분인데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인 관심을 가져야 할 미제 사건이다. 포천 여중생 피살 사건, 신종도 엽기 토끼 사건, 또 화성의 여대생 노양 피살 사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해결.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이제 한국에 미제 사건이란 건 없다. 맞아요. 아.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죠. 잡힌다. 모두 너무나 똑똑하다. 단단한 호기심을 해결해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용진이라고 합니다. 아니 이제 그것이 알려드림을 그러면 이제 하시게 된 이유가 내가 해도 이거보단 아니야. 맞죠, 지금 지신 나왔잖아요. 내가 발로 해도 이거보다 잘하겠다.